강호, 강호, 오우, 오, 크다, 오, 크다, 우와, 우와, 장어 큰 거. 큰 거. 안녕하세요, 스파크 피싱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저번에 만든 비디오, 전 비디오 장어 닭간 어떻게 쓰는지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날씨가 되게 비가 많이 왔어요. 근래 며칠 동안 그랬더니 이제 물이 이렇게 흙탕색으로 싹 바뀌었습니다. 이럴 때 이제 큰 장어들, 큰 메기들이 이제 구멍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활동을 허발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큰 거 잡는 거 닭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 없어, 없어, 없어. 아이. 아이, 새끼 물고기. 새끼 물고기 잡혔습니다. 첫 번째 물고기. 요런 거는 이제, 요런 거는 이제 미끼로 쓰면 좋은데, 그러기 때문에 요거, 첫 번째 물고기. 요거, 저기 놔두겠습니다. 미끼로 쓰기 때문에. 미끼로 쓸 거기 때문에 놔두겠습니다. 아, 제가 지금 채비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이 채비는 이제 제가 개발 중인 채비인데, 장어 닭간 채비 대물 전용. 왜 대물 전용이냐, 이제 장어 낚시를 하다 보시면 이제 지렁이, 말지렁이, 산지렁이 이렇게 하나씩 쓰다 보면 이제 뭐가 안 좋냐면 이 지보가 약합니다. 지보가 되게 약해요. 근데 닭간이 좋은 게 뭐냐면 장점이 이제 지보가 굉장히 강해요. 하지만 닭간이다 보니까 이제 잘 이게 장어가 살짝 물면 미끼가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낚시하기가 힘들어요. 닭간으로.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냐, 이게 무동채비거든요. 거의 한 40cm 정도 밑에 돌을 달았습니다. 돌 달고 이게 돌이 한 400g 될 거예요. 무거운 돌이에요. 왜냐면 오늘 이제 물이 되게 세다 보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 요 닭간이 중요해요. 닭간, 요게 닭간이거든요. 집어 굉장히 강합니다. 닭간 어떻게 할 거냐, 이 이제 수위벨이 있거든요. 롤링 수위벨 좋은 거, 거기다가 닭간, 그리고 바로 밑에다가 바늘에다 뭐를 낄 거냐. 끼는 게 여러 가지를 낄 수 있어요. 이제 상황이 좋으면 이제 물고기를 미리 잡아놓은 게 있으면 작게 해갖고 물고기 회 뜬 거 써도 되고요. 그게 우선 1순위고 2순위는 이제 지렁이,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쓸 거는 닭똥집, 닭 모래주머니. 전부 다 잘 먹혀요. 하지만 이제 1순위는 이제 물고기 자른 거, 회 뜬 거 그거 쓰고 지금 채비 한번 던져갖고 장어 잡아보겠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낚시 전에 물고기를 한 마리 잡아갖고 이제 회를 뜨고 있습니다. 요게 1순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렁이.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요, 얇게 떠갖고 회를 얇게 떠갖고요, 길다랗게 살짝만, 그러니까 작게만 달려만 있으면 돼요. 달려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상당히 작게 한입거리로 이렇게 크기 요만해도 되거든요. 이렇게 손톱, 엄지손톱 크기만하게, 엄지손톱만하게만 하면 되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여기다가 살짝 달기만 하면 돼요. 이제 이 낚시 하다 보면요 결국은 이제 장어가 보통 삼키게 돼 있어요. 아무리 짧다고 해도라도
그래서 물 쪽에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프레젠테이션이 나오는지. 이제 저는 이제 강 상류에서 하리로 던지거든요. 냄새가 이제 밑으로 나가야 물고기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겁니다. 던져놓으면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보기가 좀 힘든데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그래갖고 요게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해갖고 냄새를 이제 풍기면 이 냄새를 풀기 시작하면 이게 장어가 요거를 먹다가 요거를 이제 물죠. 되게 간단합니다. 잉어도 제가 비슷하게 잉어는 아직 제가 사용을 안 했는데 이렇게 잡히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문 오늘 큰 거 한 키로 2키로 되는 거 낚기 어제 일어나 키로 조금 되는 키로 될까 말까 하는 한 번 낚았거든요. 이걸로 똑같이 오늘은 이제 대물 한번 낚아 보겠습니다. 아 지금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아 장어